세상 모든 것이 재능인데 다이어트도 과연 재능 차이일까?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공부나 외모에서는 재능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죠. 심지어는 컴퓨터 게임에서도 재능이 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일단 체지방률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체지방률이 선천적으로 정해진 건가 하는 내용은요, 이미 많은 좀 연구가 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영국 명문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2019년 작년 연구 내용입니다. 자, 1600명의 BMI 18 이하의 좀 건강하고 마른 사람들, 그리고 2,000명의 고도 비만인 사람들, 그리고 1만 명의 정상 체중인 사람들의 이 유전자를 다 비교하고 대조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건강하고 날씬한 것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살찔 만한 요소를 가진 유전자들을 모두 모아서 유전적 위험 요소 수치를 만들어 봤더니, 아, 확실하게 이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좀 비만이 많았고요, 아닌 사람들은 건강하고 마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심지어 이런 건강한 날씬함 유전될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건강하고 날씬한 사람들은 74% 이상이 가족 중에 그런 유전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살이 더 잘 찌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 연구들 말고도 뭐 비슷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솔직히 남보다 더 살찌는 사람 분명 있고요, 남보다 좀 더 잘 먹는데도 살이 잘 안 찌고 건강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살이 좀 쪄 보이게 하는 다른 요소들 중에 첫 번째, 신장. 즉, 키는 뭐 당연히 안 바뀌는 건, 그리고 선천적인 건 누구나 아실 거고요. 두 번째, 골격. 즉, 우리 몸의 프레임, 이런 뼈도 다 타고나는 거죠. 이것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이 뭐 어디 어떻게 어떤 비율로 붙었냐, 즉 몸의 쉐입, 그것도 안 바뀌고요, 선천적인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다이어트에도 재능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와, 그럼 살빼남 채널 이제 구독 취소하자, 뭐 볼 필요가 없네, 뭐 다 재능 차이인데 뭐 봐서 뭐 하겠어. 네, 그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일단 다이어트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인정을 먼저 한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 정도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사회에는 이 비만인 분들을 좀 비난하고 혐오하는 그런 나쁜 문화가 있는데요, 이게 살이 잘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살이 더 잘 찌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살이 찌면은 뭐 게으르다느니, 뭐 자기 관리 못하다느니, 뭐 식탐이 많다, 욕심이 많다, 막 이런 수식어가 따로 붙고 이러죠. 심지어 마른 여자분들도 자기가 조금만 살이 찌면 이렇게 보일까봐 다이어트 강박증이 생기 분들도 있으세요. 전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앞서 캠브리지 대학 연구를 말씀드렸는데 그 연구를 진행하신 파루치 교수님께서는 뚱뚱한 사람들에 대해 멋대로 판단하고 비난 내리기는 쉽다. 하지만 과학에 의하면 현실은 그런 단순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체중은 우리 의지만으로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능 차이는 극복이 안 되는 걸까요? 아예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네, 극복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나쁜 소식, 안 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예쁜 몸이라 그러죠. 이 예쁜 몸은 사실상 거의 순수 재능이라서 노력만으로 완전히 극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말씀드리면 제가 좀 많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이건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막 몸매도 굉장히 좋고 막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운동하고 이러면서, 아,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 뭐 물론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긴 한데 이런 몸매나 골격은 좀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빼남이 뭐 엄청나게 운동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서 BC처럼 그렇게 미끈하고 정말 멋진 몸매, 막 닌자 어쌔신이 나오는 그런 몸매는 안 됩니다. 그런 어깨나 골격 근육은 진짜 타고나는 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타고납니다. 자, 키가 크면 당연히 살이 쪄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 커버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비율이 좀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자, 2번, 이쁜 골격도 타고납니다. 자, 여러분 뭐 허리, 골반, 어깨뼈, 팔뼈, 다리뼈 길이, 이거 전부 타고나는 거고, 뭐 우리가 뼈 길이를 후천적인 노력으로 막 늘리거나, 솔직히 이건 안 되잖아요. 그 비율도 안 되죠. 자, 이런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고요, 이걸로 예쁜 몸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세 번째, 지방이 어디에 어떤 비율로 어떤 모양으로
붙는지, 즉 쉐입, 이것도 타고나는 거고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지방이 얼굴에도 붙죠. 이 얼굴에 지방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 잘생기고 안 생기고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 후천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지방을 밀면 거기로 가든가요?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성분들 뭐 엉덩이나 허벅지에 예쁘게 지방 붙는 거 전부 타고나는 겁니다. 네, 그나마 쉐입은 좀 지방 이식술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도 뭐 솔직히 골격이나 신장은 정말 잘 안 되겠죠. 자, 그럼 극복이 되는 건 뭘까요? 네, 체지방률하고 몸의 쉐입은 어느 정도까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수능을 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메가스터디란 유명한 회사의 손준 대표님이 계시죠? 거기 그분이 이런 짤방을 하셨어요. 자, 보시다시피 공부도 유전인 건 분명히 맞다. 자, 그런데 자, 공부 유전인 건 맞지만 수능만은 수능까지는 노력으로 커버가 된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 수능은 만점이 있잖아요. 만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잘해 또 이 만점 못 넘어갑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뭐 노벨상 받고 막 세계적인 석학이 돼서 막 그렇게 되는 거는 뭐 누구나 가능하진 않겠죠. 거긴 분명히 재능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세계적 모델 막 이런 거는 누구나 될 순 없죠. 당연히 뭐 키나 골격이나 지방 쉐입이 전부 타고나야 될 거고 이거는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 수준에서 날씬한 것? 옷을 입었을 때 좀 핏이 잘 맞는 거? 건강해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이뻐 보인다? 자, 그런 거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여성 기준으로 체지방률 한 뭐 20%, 남성 기준으로 체지방률 한 15%. 자,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의 분배나 뭐 붙는 위치는 분명히 그거는 커버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근육입니다. 자기가 특정 부위가 좀 모자라다면, 예를 들어서 힙업이 안 돼 있다면 근육 운동을 해서 대둔근을 만들어서 힙업을 하면 됩니다. 근육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자, 바꿀 수 없는 거는 인정을 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냥 노력만으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나왔고 미국 뉴욕타임스나 뭐 SBS 중앙일보 등에서도 크게 반영했었던 이 유명한 연구 논문을 한번 좀 예로 들어볼게요. 자, 밑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는 적어요. 뭐 공부는 4% 정도, 게임은 26% 정도 됩니다. 자, 생각보다는 적은데, 자,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자,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더 스마트하게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특히 노력이 아닌 나머지가 전부 재능인 게 아니고요. 그 나머지는 뭐 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능도 좀 섞여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른 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어떻게 내가 학습을 하느냐,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그 방법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력이나 연습을 할 때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강도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서 계속 피드백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혼자서 뭐 근성이나 무슨 뭐 노력으로만 해결하실 게 아니고 옆에 좀 잘 봐주는 코치나 멘토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여우처럼 스마트하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공부도 스마트하게 해야 되지만 다이어트도 분명히 스마트하게, 노력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오늘 다이어트도 재능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도 재능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지만 충분히 일반인 레벨에서 극복이 가능하고, 또 이왕 노력을 할 것이면 스마트하게 코칭이나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살빼남, 개인적인 임상 경험, 10년 동안의 경험과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거를 좀 종합해보면 다이어트는 노력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뭐 게임은 뭐 26% 정도였고 공부는 4% 정도였지만 다이어트는 노력이 40% 정도라고 봐요. 뭐 남은 60%는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운이나 다른 요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요소들 외에 또 중요한 거, 멘토링이나 가이드를 제대로 받고 노력을 제대로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누구한테 코칭이나 멘토링을 받으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 영상을 여러 가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물론 노력도 하겠지만 스마트한 노력, 이왕 노력을 하던 김에 좀 가성비 좋게 효율적으로 그 노력을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돕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스마트한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